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그리다 김규상입니다. 오늘은 마크라메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혹시 지난 시간에 올렸던 강의를 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쪽에 있는 강의를 꼭 보고 오시고요. 마크라메는 어떤 매듭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듭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올려드린 강의를 보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이 강의를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매듭을 가지고 조금만 마름모 패턴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자, 끈은요 200cm 6줄을 잘라서요. 자, 이렇게 걸어서 연습 준비를 할 거예요. 우선은 가운데 4줄을 잡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매듭을 하실 텐데요.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세요. 자, 중식끈 잘 잡고 균형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해주시고요. 힘을 줄 때는 동시에 꾹 줘서 그래야 가지런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먼저 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으로 먼저 이동을 할 거예요. 자, 항상 이동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줄 개념이 있고 그 아랫줄로 내려오잖아요. 그 아랫줄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이동하는 쪽으로 두 줄을 이렇게 나란히 잡고 매듭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평매듭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쌓아갈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평매듭과 평매듭 사이가 딱 붙으면 안 돼요. 매듭과 매듭이 딱 붙어버리면 패턴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요. 조금 띄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한 1mm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1mm 정도 떨어지게끔 매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심히 그 떨어뜨렸던 부분이 두 번째 할 때 붙지 않도록 조심히 매듭을 해서 동시에 꾹 힘을 줘서 그대로 간격 유지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또 왼쪽으로 두 줄 두 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매듭을 해주세요. 자, 똑같이 1mm 정도를 자, 여기 이 사이죠? 이 사이를 1mm 정도 띄워서 자, 이렇게 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른쪽 진행할 때는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줄을 추가로 잡고 네 줄을 쌍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1mm 정도 떨어지도록 매듭을 해주세요. 식으로 나란히 되도록 매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매듭을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왼쪽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 줄을 잡고 또 이제 오른편에 있는 두 줄을 가져와서 이렇게 네 줄을 한 쌍으로 만드신 다음에 평매듭을 해주세요. 자, 역시 위에 띄었던 것만큼 똑같은 간격으로 띄워주세요. 이 띄우는 간격은요, 실 굵기마다 그리고 또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간격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처음이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 적당히 한 1mm 정도 딱 붙지만 않게 하시면 되세요. 자, 오른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또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두 줄 두 줄 이렇게 잡고 매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잡고 또 매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마름모 형태의 패턴이 나오죠. 자, 이게 평매듭으로 만드는 패턴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마름모 패턴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름모 패턴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마름모 패턴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패턴을 만들어도 이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름모 패턴이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름모 패턴 두 개를 만들어 봤고요. 만들었으면은 이제 위에랑 아래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폭이 일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재서 한 6cm 정도 나왔으면 아래도 6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높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한번 재보시고요. 자, 얘는 5.5cm 정도 나왔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5.5cm 정도 나왔어요. 지금 보면 폭이 좀 더 길고 높이가 짧잖아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어딜 기준으로 해서 재야지 정 마름모가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폭이 조금 더 높이보다는 길게 나와야 돼요. 그래도 처음에 하는 연습은요, 같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쭉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요. 좀 익숙해지시면 자, 이 매듭을 반대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반대쪽은 이제 오른쪽 위를 먼저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왼쪽 아래를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반대가 되도록 자, 그렇게 연습을 또 해주시면 되세요. 자, 반대 방향이 되게 하는 연습은요. 자, 이렇게 잡아서 자, 오른쪽을 먼저 매듭을 이렇게 지으셔도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지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왼쪽 아래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한쪽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나중에는 이 부분을 서로 대칭이 되게 사용하면 또 패턴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자, 오른쪽으로 자,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매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비교해보면 매듭의 이 부분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죠. 두 개 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방향이 바뀌었어도 폭이나 높이는 같아야겠죠? 아까 폭은 6cm가 되고 높이는 5.5cm가 되면 나머지와 다 똑같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이것도 잘 되시면 그 다음에는 섞어서 마주보게 해서 매듭을 해볼 거예요. 자, 마주보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에 있는 건 왼쪽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은 오른쪽부터 혹은 왼쪽 아래부터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익숙한 쪽으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요. 나중에는 이제 섞어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름모 만드는 연습이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크게 마름모를 만들어 보는데요. 양쪽으로 두 줄씩 걸어서 8줄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더 커져요. 8줄, 10줄, 12줄 이렇게 짝수로 늘려가면서 크게 크게 마름모 패턴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마크라메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첫 번째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패턴을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연습한 게 익숙해지면 지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연습한 것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팽매듭 마름모 패턴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패턴이기 때문에 다른 패턴을 만들더라도 정말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초 강의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